음식을 만드는 주방은 하나인데 사장님은 140명입니다. 이게 바로 공유 주방으로 불리는 공유 경제인데요. 이 주방을 공유하니까 초기 비용이 크게 절약될 텐데 지난 5월 합법적으로 공유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젊은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점인 기자입니다. 각종 야채를 썰어 담아 샐러드 도시락을 만듭니다. 바로 뒤쪽에선 튀김기를 이용한 메뉴 개발이 한창입니다. 각기 다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창업자들이 주방 하나를 함께 씁니다. 이 주방 하나를 공유하는 사업자는 무려 140개가 넘습니다. 창업자들은 이렇게 주방과 식기, 식자재 창고 등을 공유해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식품위생법상 주방 하나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했지만 공유 주방이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며 한 지붕 다가족이 가능해졌습니다. 크게는 1,000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 영업하는 공유 주방 식당도 생겼습니다. 낮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운영하는 분식점이지만 밤에는 청년 창업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바뀝니다. 본인 공간과 설비가 없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젊은 셰프들의 초기 창업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식음료 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재민입니다.